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진짜. 나 잘했어, 나 잘한 거야. 잘했어. 잘한 거야. 너무 떨렸지만 제가 진짜 어제 열심히 잘했어. 준비했거든요. 멋있었어. 잘했어. 홈런, 홈런. 아 형 많이 잘했어. 아 그럼. 어떠셨어요, 기우? 오늘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전달하고 싶은 그런 의미가 되게 좋아서 멤버들도 너무 말을 설명을 잘해준 것 같아서 되게 들으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대중분들, 우리 팬분들, 캐럿들이 들으면 듣고 느꼈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 삶에 대입해서, 내 청춘에 대입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번 세미콜론 네. 앨범이 너무 좋은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막방까지 파이팅해서 우리 캐럿분들께 모든 분들께 힘을 드리는 저희 세븐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힘내시죠. 파이팅! 오늘 기대하고 기다리다 세미콜론의 네. 기자간담회를 마쳤는데요. 네. 네, 정말 약간의 긴장도 됐고 설렘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유쾌한 모습만 보여주던 세븐틴이 음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 이런 모습들을 좀 비춰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기자간담회였던 것 같아요. 이번 앨범에 그런 담긴 내용들이 캐럿분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캐럿분들도 그렇고 보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직접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열심히 준비한 앨범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에너지를 더 전달할 수 있다면 이번 앨범의 저희 이제 목표는 달성할 것 같고요. 네. 캐럿분들도 몸 조심히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충분히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예스. 홈런 컴백 첫 방송국에서 첫 번째 녹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항상 처음 녹화는 제일 설레요. 엔딩 주어진 만큼 책임 더 커지기 때문에 확실히 완벽한 엔딩을 해주고 싶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면서 그 마지막 엔딩 동작 만들었거든요. 딱 음마랑 맞춰서 끝나야 기분 좋고 뭔가 와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누가 보면 카메라 엔딩 운동원전이잖아요. 평소 운동을 습관화 하는 거. 여기 있어요? 불가능이란 노력하지 않는 자의 변명이다. 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툭 하는 거예요. 엠카에서 첫 컴백을 했는데요. 랩스테이 라이트 때처럼 인트로도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중간에 이절사비가 끝나고 브릿지로 넘어가는 타이밍도 스페셜 인트로를 넣어서 특별한 안무를 또 넣어서 해볼 예정이에요. 기분 좋게 즐겁게 무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사실 있어요. 인트로 때 총 3번을 했는데 제가 추는 거는 세 번째가 마음에 들거든요. 두 번째 거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테이크라서 컷 편집이 안 되는 부분이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봐봐. 내가 딴딴딴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말고 딴딴딴딴딴 이런 거 있잖아. 딴딴딴딴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찍어줄 테니까 얼른 좀 해. 하고 그거 좀 내보내주세요. 미련 남는다. 그러니까 한이 너무 남았거든요. 이게 나한테도 더 약간 안 될 수도 있지 뭐. 근데 마지막에 했는데 어떻게 마지막 걸 안 쓰시는 거니까 잘했어. 다음번에 도전한 얘기를 안 해. 천아 그만하자. 그만 생각해. 그래 그래 준호야 너 너무 잘했어. 그만하자. 그래 그만. 진짜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자. 열심히 했다는 증거야.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땀을 흘리고 이렇게 열심히 춤을 췄습니다. 이제 열심히 촬영했고 또 반한 스태프분들도 고생하셨으니까 저희의 이 결과물이 여러분들께 즐거운 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날씨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저희 세븐틴의 홈런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다시 돌아온 이규노의 TMI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규노 씨, 이번 머리색이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데 아마 캐럿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머릿결이 상하더라도 한번 네. 하고 다른 얘기를 해보자.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고맙습니다, 진짜. 네. 자, 민규 씨. 자는 중에 무슨 꿈을 꿀 예정인가요? 캐럿들 꿈이요. 캐럿들 꿈? 알겠습니다. 정한 씨. 저 약간 민낯이라서 지금 좀 부끄러워요. 아 근데 생각보다 잘 나와요. 네. 정한 씨는 네네. 오늘 의상 색깔이 좀 강렬해요. 바지가 터졌다. 봐봐요. 열정 있게 또 사전 역할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승현 씨 뭐 하세요? 일단 무릎 빠질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한번 봐야죠. 지금 해? 코 박는 거 아니야? 꽉 잡아. 네, 이쪽 갑니다. 꽉 잡아. 안돼. 와 진짜 안돼. 네, 네, 한 번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서운데? 내려가, 가봐. 잠깐 허벅지 지난 것 같은데? 이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아버지. 아 이거 안 돼. 안 돼. 아 그거 아, 너가 여기 좀 내려오면 이제 바로 그냥 자동으로 내가 안 된 건? 이기면 안 돼? 와, 야, 보너라! 야! 아! 야, 보너라 제일 많이 내놨는데. 너 내려, 너 내려, 너. 오늘 저희 인기가요 사전 녹화하러 왔습니다. 캐럿들에게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다른 멤버들 뭐하고 있는지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이야! 나 머리 붙이고 잘 어울려? 역시 살신성이 이유가 있어. 맛있다. 이걸 그래서 가지고 놀아. 이걸 가지고 놀아? 머리 날려보자 하늘 위로 하늘 위로 발찌 이번에 저한테 제일 큰 도전은 알고라. 너무 높았는데 잘하고 있어. 근데 셀카를 너무 본인 위주로 찍는. 아 미안해 미안해. 여기 얼굴이 이렇게 고쳐 지금 어디 있으라는 거죠?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네. 혓바닥 이거 한번 떼는 거. 네 그러면은. 아 빨리 그. 아니야. 어, 그냥 그런 거 해. 너 잘하잖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떡해. 최근에 홈런 뮤비 촬영장에서도 같이 캐치볼을 했어요. 도겸이가 그때 산 글러브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뭘 잘 쓰는 거지? 너 글러브. 그쵸, 그거 아직도 쓰고 있죠. 네, 잘 쓰고 있어요. 그거 이제 투어 갈 때마다 이제 들고 다니면서 캐치볼 했죠. 네,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아이빌리만 불러줘. 안 울려. 뭘 이젠 곁에 없는가? 그댄 곁에요. 그댄 곁에 없지만 오 잠깐만 같이 볼 수 없겠죠. 아 가사 계산 좀 그만해. 이대로 함께 할 순 없지만 저 뭐야? 정가사 아니야? 아니야 정가사도 아니야. 모두 지나간 너네 진짜 노래 잘한다. 난 진짜 모르는데 나만 그 갑자기 마무리 하네 끝났다. 고생했어요. 하이파이브 빰. 오늘 인기가요의 포인트는 홈런! 도겸이에요. 도겸이가 진짜 다 부셔놨어요. 제가 바다가 다 부셨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감독님. 뿌리찌.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반복 운동처럼 돼가지고 힘들어요. 어디 힘들대요, 애들은? 원원이가 솔로 나와가지고 도겸이랑 원우랑 추는 두 분 있잖아. 그
아, 그때 우리가 옆에서 이거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게 제일 힘들어. 아니 저는 고비를 뽑을 수가 없어요. 첫 시작부터 고비이기 때문에. 네. 저 시작하면서 이제 도겸이랑 톱스를 들거든요. 그러면 그치. 왼쪽 어깨랑 오른쪽 어깨가 빠지고 시작해요. 어, 우리는 딱 그 처음에 이거 게임 업 이거 딱 시작할 때부터 아, 다리가 너무 피나요. 그거 하고 들어가면서 다시 넣고. 어, 야, 너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맛있죠. 근데 민규가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언제 봐? 민규가 뭐야? 교육 잘하다 말고. 민규가 진짜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진짜 부끄러워. 민규는 여러분 유규입니다. 너는 아직까지 부끄러움이 있어. 그래. 민규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엔딩. 너무 부끄러워했어. 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강나기. 강나기. 오, 멋있는데 김규. 오. 아, 너무 잘했네. 아, 혹시 알아요? 네? 뭐 어떻게 된 일이에요? 보셨잖아요. 실수한 겁니다.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이. 제가 책임지고 한국어 레슨 잡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 이제 마지막 인기가요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과연 다음 주 어떤 의상랑 무대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기대해도 돼요. 감사합니다.